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모모 양복점 대표이자 지금 40여년 오직 외계를 장인정신 하나로 양복점을 운영해온 김양덕 대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민사에 많은 우리 교민들이 도와주시는 덕분으로 모모 양복점이 30여년 이상 우리 교민사회에 복장문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1985년부터 엘머스데스부터 시작한 저희 모모 양복점이 이제 노든 147가에서 162가 이곳으로 이전하기까지 정말 우리 교민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모모 양복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맞춤 양복만을 고집하고 오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성복과 맞춤 양복의 차이점은 바로 기성복은 일정한 그 패런, 일정한 사이즈 외에는 특수한 체형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맞춤 양복은 그 사람의 체형을 다 메이저 몸을 지어서 몸을 재게 되면 우리 양복에 크게 체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슴이 많이 나온 사람, 또 등이 굽은 사람, 또 표준체형 이렇게 해서 표준체와 굴신체와 반신체 이 체형에 따라서 사람이 옷을 만들기 때문에 그 옷이 입을 때면 언제나 편안하고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항상 자기가 편안한 옷은 자주 입게 되는 거죠. 모모 양복점의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업무를 보고 해도 저녁에 피곤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카나리나 뭐 이런 유명 메이커 옷을 비싼 돈을 주고 사 입지만 옷은 그 보기는 좋지만 편하지 않다. 그리고 몸이 좀 풀었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전혀 그 옷을 다시 입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맞춤 양복이 좋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은 고객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모 양복점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만드는 원가를 줄이면서 좋은 옷을 만들 것인가, 또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맞춤 양복을 우리 교민들에게, 우리 교포들에게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제가 이제 4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복, 맞춤 양복은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양복 가격이 1490불, 1790불, 2390불, 3290불 이렇게 원단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원단은 매수라는 그런 원단의 조직과 짜임새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20수 원단은 양모 1g이 120야드가 나오는 거예요. 130수는 130야드가 나오고 150수는 150야드가 나오고 그리고 180수, 200수, 220수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만큼 수가 높을수록 원단이 쫌쫌하게 짜이기 때문에 양복을 만드는 공정 과정도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기성복 가게에서 옷을 사 입을 때 보면 매수 이렇게 이제 붙여놔 놓고 수가 높을수록 이제 가격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는데 사실 뭐 맨하탄이나 또 일반 카스텀 메이드를 하는 데 가보면 상당히 뭐 150수 정도 되면 기본 한 5,000불 정도 이렇게 핸드메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제가 직접 재단을 하고 또 제가 직접 패런을 뜨고 또 그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손수 하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바지 하시는 분은 바지를 만들고 자켓 하시는 분은 자켓을 만들기 때문에 그 모든 공정과 또 비용을 제가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맞춤 양복이 이 가격이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 맞춤 양복은 이렇게 밝은 색깔,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색상들이 몇백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춤 양복과 기성복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 양복은 하나의 예술입니다. 예, 앞으로 이 담비 채널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으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교민 사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모 양복점을 30여 년 동안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직접 애용해 주신 우리 교민사회 고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늘 모모 양복점 잊지 마시고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